거둔이 하늘에서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세균에서요. 요즘에 대장 용종이나 종수리비가 한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작년에 가입시켜드린 것보다 보장 한도가 적고, 또 올해 초보다 가입하는 게 적고, 또 지금보다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저 보험만 그랬잖아요. 3대 진단금은 점점 좋아지는데 수수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진다고요. 과연 왜일까요? 진단비는 기타 부종매 I49나 산정특례 진단비. 진단비는 점차 좋아져요. 네, 뭐 희귀질환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수술비 보험은 예전 거 2007년도에 생명보험 약관 보면 어떻게 돼 있죠? 1종부터 3종까지 있잖아요. 1종 60만 원, 2종 뭐 100만 원, 3종 200만 원. 거기도 뼈이식, 치조고 이식수술하면 2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1, 3종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1호종이 좋고요. 요즘에는 뭐 M사나 뭐 K사 몇 군데서 신종수수비가 새로 나왔어요. 신수수비는 뭐 7종까지 보장, 8종, 9종. 어떻게 보면 5종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은 것처럼 보여요. 물론 흡입천자, 뭐 포경수술, 아니면은 뭐 배농수술, 이런 게 예전에 보장이 안 됐다가 지금은 보장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1호종 수수비는 매 회당 보장이 되지만 신수수비죠. 1, 7종, 8종, 9종 수수비는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1호종 수수비는 급여든 비급여든 구별 없이 보장이 되는데요. 요즘에 나온 신수수비, 종수수비 같은 경우는 비급여는 안 되고요.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된다. 특히 약관에 있는 수술 코드로만 보장이 돼요. 수술 코드로. 하지만 예전에 1호종 수술비는 수술 코드가 아닌 질병 코드로 인해서 결제, 절단, 그리고 흡입천자는 안 되고요. 결제, 절단 등의 조작, 문구만 있고 맞으면은 종수술비에서 매년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급여로 수술했다가 비급여로 수술해도 예전에 1호종 수술비는 보장이 되는데요. 지금은 1, 7종이나 8종, 9종 수술비는 급여로 수술했다가 비급여로 수술하면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1호종 수술비가.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 1호종 수술비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